영산 생태숲입니다. 쓰레기가 뒹굴던 곳을 지금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무덤 다 이전했고요. 산 등산 왔습니다. 한영산 멋져. 초등학교 때 참 많이 가던 길입니다. 어릴 때 여기가 밑에 가수원입니다. 개가 막 짖고 이러면 도망가고 이랬는데 천도복숭아도 열심히 났는데. 한영산 운동하러 왔습니다. 여기 항영산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우리 어릴 때 일명 해골바위다 하기도 하고 요 동굴 요따 하는 군데 있습니다. 그 옛날에는 요 밑에가 바다였답니다. 밑에는 문현동입니다. 문현산동. 조직이 바위인데 우리 어릴 때 저게 비 오면 저게 쉬고 했습니다. 한번 땡겨 볼까요? 동굴이 애부 그래도 실만합니다. 요 밑에 아파트가 다 들었던 데가 여기가 옛날에는 군부대였습니다. 군부대. 군부대가 철수하고 지금 아파트가 다 들었습니다. 일명 문현 안동네입니다. 바람고개 문현현대아파트 가는데 해남학교 일명 바람고개입니다. 요괴가 1년 4천 내내 바람이 붑니다. 여기가 지금 운동하는 장소로 됐지만 옛날에 절이 큰 절이 있었습니다. 88 올림픽 때인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전국 불법 사찰 단속할 때 뭐가 사찰할지 다 뜯었습니다. 절, 옛날의 절터였습니다. 지금은 운동하신 운동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. 지금은 운동 장소로 되었습니다. 자, 바람고개 왔습니다. 여기가 항영산 바람고개라고 합니다. 놀이 시설, 운동 시설을 해놨네요. 옛날엔 여기에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. 다 심은 겁니다. 엄청 어릴 때 생각하면 한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. 항영산 산림욕 하는 겁니다. 이 항영산에 척백나무인지 저쪽에 저요 밑에 내려가면 광안리 해수욕장 나옵니다. 야,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아, 이거 산림욕을 할 수 있는 데입니다. 여기가 4,50년 지나니까 나무가 이래 우거져요.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엄청 나무가 많이 우거졌습니다. 이거 다 인공적으로 심었던 겁니다. 어릴 때는 나무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. 만개나무뼈 없었습니다. 만개나무.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. 심으니까 이렇게 되네요. 산림이 이리 우거집니다.
못 살린 건 좋습니다. 우에가 바람꽃입니다. 황령산 바람꽃.